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라임에셋 김준희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희입니다. 보험에 관한 다양한 이슈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희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험, 100세 시대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 안전한 대비의 첫 걸음인데요. 바로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입니다. 전문가님, 잘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100세까지 유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살이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일반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성인이지만 보험 나이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연령층은 30대에서부터 많게는 50대, 6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990년 4월 22일 이후에 출생하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험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나이가 있고요. 만 나이가 있습니다. 그만 나이가 도래된 시점 이후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가 6개월이 넘었으면 만 나이 플러스 한 살이 보험 나이가 되는 것이고요. 만 나이가 도래된 시점부터 지금 현재가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하면 만 나이 그대로가 보험 나이가 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보험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납입 면제 범위의 차이인데요. 우선 그 전에 납입 면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납입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면제가 되면 군 면제라고 하듯이 군대를 안 갑니다. 납입 면제가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최초에 가입하신 그대로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실게요. 일반 종합보험에서 보시면 왼쪽에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일 때만 납입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종합보험에서의 납입 면제는 내 몸이 좀더더 심하게 아팠을 때 그때 납입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덜 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것이니 어린이 보험이 좀더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 첫 번째 암을 보실게요. 왼쪽 표에서는 일반암일 경우에 납입 면제가 됩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일 때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유사암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는데 결국 이 유사암은 일반 암보다 더 자주 걸리고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좀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표를 보시면 두 번째 뇌 부분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뇌졸중에서만 납입 면제 상태가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심장 부분에서도요.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 1대에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인 상태에서도 납입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20대, 30대인데 암, 뇌, 심장 관련 질병에 많이 걸릴까라고 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 중에 30대 초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그 여성분의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울먹거리시면서 지금 내 딸이 그눈 앞에는 보이는데 이 양쪽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눈과 뇌를 검사해 보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고요.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약물치료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27살 때 갑자기 머리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었어요. 30일 정도 입원했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비인두암, 위암, 대장암 등 젊은 나이에 암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해도 40대, 50대까지는 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납입 면제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한도 차이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입 한도가 업계 최대 한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5천만 원까지도 가입해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의 차이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선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면책, 말 그대로 책임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기간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암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는 90일 이내에는 보장이 안 되죠. 그런데 어린이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날 즉시 보장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액기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액, 액수를 줄여서 보장해준다는 것인데요. 보통 암, 뇌, 심장 쪽 특약을 보시면 통상 1년 내에는 50% 정도만 보장을 해줍니다. 결국 1년 내에 진단을 받게 되면 반으로만 보장해준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보험에서는 이러한 감액기간도 없고 면책기간도 없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보장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회사는 해당이 되겠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꼼꼼하게 잘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면 어린이보험을 가입했을 때 일반 종합보험보다 좀 더 저렴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어린이보험이 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좀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 또 어디에도 비교해보면 어린이보험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비싸도 저렴해도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든 성인보험을 가입하든 둘 다 비슷한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시면 첫 번째 납입면제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덜 심할 때에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금액 한도의 차이입니다. 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차이고요. 그리고 감액 면책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장을 안 해주는 기간이 없고 보장을 반으로 줄이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점은 손해가 높은 유사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은 수시로 변동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때그때 여러 회사를 잘 비교하시면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